신경외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못하는 치료, 못하는 수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거 저... 살짝.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떠오르는 블루 오션과 극한 직업의 대명사 신경외과 윤기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상 강사로 근무 중인 윤기용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하면은 극한 직업에 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로 알려져 있고 어떤 분야가 있고 선생님은 어떤 걸 전공하고 계신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척추 파트, 두 번째로 뇌혈관 세부 전문의들이 있고 세 번째로 뇌종양을 다루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신경외과에서 대표적인 질환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뇌혈관을 지금 전공하고 배우고 있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선생님은 왜 신경외과를 선택하셨고 이제 인턴 때 이제 신경외과 응급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이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목표 하나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감명이 깊어서 그때 이제 신경외과를 하면 나도 이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신경외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몸이 고될수록 얻는 보람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학생 때부터 인턴 전공의 그리고 펠로우까지를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대해서 좀 자랑거리, 뭐 장점이라든지 뭐. 전문의라고 하면 제가 교수님들 중에 제일 막내에 해당하는 건데 아침 컨퍼런스나 아침 회의를 할 때 혹시 지위를 고려 없이 환자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아니면 했던 수술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렇게 의견을 개시할 수 있는 게 저희 의국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병원 예를 들어보면 지위에 따라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저희 병원만의, 의국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병원에 되게 경사가 있었죠. 작년에 그 충남 권역 심내혈관 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이나 또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바로 오셔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기대와 포부가 있으시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적어도 환자가 많이 늘 텐데 사실 지금도 소위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못하는 치료, 못하는 수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저희 충남 도민들,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 병원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 병원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이브리드 룸이 생겨서 다양한 수술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면서 급성기 뇌졸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약, 경구제 같은 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새 병원에 가면은 스마트 병원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술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한 수술실에서 수술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년 후에는 대가로 나오셔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죠. 정답을 맞히시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쉼 키! 예스! 우리 병원은 2025년에 충청권 OOO을 개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 사업이기도 한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감염병 전문 병원 같습니다. 네, 감염병 전문 병원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새 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두 병원이 충청권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병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답을 맞추셨기 때문에 상품을 뽑을 시간입니다. 상품은 어떤 게 있죠? 구이바다, 은하수, 무선 이어폰, 캡슐 커피 머신, 방한 모자나 담요, 방석 등의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갬성 방한.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갬성 방한 모자. 자, 쓰고 꼭 회진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왠지 선생님. 선생님 이거 저 살짝.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죠? 아, 소중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또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이 좋은 코웍을 하면서 좋은 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